공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구로구 하면 조금 낙후되어 있다는 이미지가 저는 서울에 투자하고 싶은데 낙후된 지역이긴 합니다. 5.1m 직접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금리의 영향을 덜 받는 상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아, 친구가 네. 저렇게나 높다고요? 부동산 불황 사실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지금 움직여도 괜찮을까요? 아나운서 조하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분과 함께 서울 역세권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를 완벽 정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방산역에 위치한 디스페이스 구로 지식산업센터 홍보관인데요.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정보를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연일 그야말로 많은 분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매력 때문인지 부동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디스페이스 분양 사업부 이재환 팀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현장 안내해드리기 전에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곳인지 먼저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요. 여기 계신 곳도 지식산업센터고 지금 저희 홍보관이 위치한 것도 지금 이 건물에 위치해 있는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뒤에 보니까 입주 기업의 면면이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이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기업들이 공장이나 사무실로 이제 이용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공실 없이 기업들이 입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탄탄한 기업들도 이 지식산업센터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디스페이스 구로 지식산업센터 센터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자세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디스페이스 구로 지식산업센터 저희가 홍보관 안에 들어와 봤는데요.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입지부터 한번 설명 도와드리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봉역 앞으로 들어가는 이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호선 개봉역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밑에 보시면은 남부 순환로 그리고 위에는 이제 서부 간선도로까지 그리고 저희가 시흥 대하에서부터 이제 목동까지 이어지는 신구로선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광역철도인 이제 GTS B 노선까지 들어오는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페이스 구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서울시 구로구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주변 일대가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 중인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에 환경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 군데만 재개발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파크를 시작으로 해서 개봉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공사까지 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로 3구역과 그리고 4구역 그리고 저기 공구상가까지 순차적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 들으니까 다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구로구 하면 조금 낙후되어 있다는 이미지가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낙후된 지역이긴 합니다. 네. 낙후된 지역이긴 하지만 희소성이 있는 건 뭐냐면 가산 디지털 단지하고 구로 디지털 단지 보이시죠? 그렇죠. 저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업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장만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 개봉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서울 전체 면적에 3.3%만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가산 디지털과 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장만 개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도 들어가고 그리고 상업 지역, 공업 그리고 녹지, 공원까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합 청사하고 구로 세무서까지 네. 관공서가 이제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제조 창업 허브까지 27년도 개관 예정인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설명만 들어도 벌써 기대감이 마구마구 솟아오르는데요. 보다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건물이 정말 멋있게 들어와 있네요. 일단 지금 저희 현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면은 건물 높이 같은 경우에는 지하 5층부터 13층까지 지금 위에 보이시는 이제 입주 기업체들이 실제로 이제 저희 현장에 들어오는 입주 기업체들인데 높은 층구로 인해 가지고 많이들 찾고 계시거든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층구 높이가 거의 한 3m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는 5.1m로 다양하게 이 내부 공간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네요. 가장 높게 올라가는 지식산업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5.1m.
와우. 일단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나라 지원 시설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건물인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아야 그 지역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디스페이스 구로 지식산업센터는 좀 다르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형 공장에서 이제 변화된 이제 건축물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상가 그리고 위로는 사무실 그리고 기숙사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지식산업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 내부 층고가 높다라는 게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은데 직접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보여드리면서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층고. 네. 와, 층고가 네. 저렇게나 높다고요? 층고가 저기까지 지금 3.9m고 저희는 저기서 추가적으로 1.2m가 더 높다 보시면 되거든요. 와. 공간 활용도가 높다 보니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체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적재량을 그만큼 더 증가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 요새는 방송통신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 사무실 복층 구조로 해서 사용하시는 기업체들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현장에 또 하나 메리트가 있다면은 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서비스 면적. 와우. 아, 지식산업센터에서 서비스 면적을 제공해 준다. 서비스 면적이 기본적으로 저희는 27%나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식산업센터에 비해서는 저희가 거의 배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은 층고로 다양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충분한 서비스 면적까지 여러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 공간까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 이어서 김수진 본부장님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실 때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진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수진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우선 금리, 지식산업센터, 공급량, 그리고 마지막이 부동산 불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키워드가 쉽지 않죠? 뉴스에서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고금리다 고금리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금리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매매를 목적으로 하고 임대료로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내 수익에 대한 부분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고려를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이 레버리지에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란 대출을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저금리 시대 때는 이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투자하셨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고금리의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수익률 자체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시점이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금리에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지식산업센터는 금리의 영향을 덜 받는 상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다 보니까 최저의 금리 상품과 최대의 대출을 해줌으로써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상품입니다.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나라에서 그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건들을 좀 더 편하게 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까지도 그런 신세의 시장을 이용을 해서 한참 붐을 잃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완공하게 되는 2025년이 되면 금리의 상황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2025년 완공으로 들어가는 현장의 물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고금리가 아닌 어느 정도의 안정화된 시점에서 들어가는 거고 또한 중도금까지도 무이자로 들어가다 보니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황이다 하는 이 사태에도 많이들 방문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금리가 안정되면 그때 투자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 아닐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지금 상황에서는 고금리지만
지금 원자재 값이 상승이 되어 있고 또 모든 PF가 막힌 상황에서 나중에 이 금리가 안정화가 됐을 때 투자를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반영이 돼서 결국은 분양가가 높게 측정이 될 수밖에 없고 높게 측정한 건 당연히 소비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설명 들으니까 좀 무서워지기까지 하는데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적기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산업센터 공급량 조금 많지 않은가라는 의견에는 어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 2, 3년 전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생기고 또 대체 상품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 땅이 있고 또 대기업 옆이다라고 하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식산업센터 하면 좀 공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같은 10평대 기준으로 서울은 5억, 인탄이나 평택 같은 경우는 3억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어디를 좀 투자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실까요? 글쎄요, 저 솔직하게 얘기했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서울에 투자하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 평택이라든지 동탄 같은 경우는 네. 대기업이 있다라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분양가가 조금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한동안 붐이 일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워낙 땅이 많기 때문에 그 공급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에는 공실에 대한 우려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금 고금리의 상황에서 중공이 맞물린 사람들은 마이너스 P나 혹은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까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권, 역세권을 띄고 또 모든 인프라라든지 생활권이 갖춰져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땅이 희소하다 보니까 공실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서울권 같은 경우는 중공이 떨어진 이후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약 80%가 입주가 차고요. 6개월 정도가 지나면 100%의 이자가 다 맞춰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서울의 지식산업센터와 지방의 지식산업센터는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월세 차이도 있고 또 매가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선택도 저와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그럼 한 가지 제가 더 직격탄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부동산 불황 사실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지금 움직여도 괜찮을까요? 불황이 맞고요. 정부 정책과 코로나 19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내수 시장이 많이 떨어졌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불황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짓값이 올라가면서 건설사들의 마진이 적어지고 또한 공급이 원활하게 돌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급이 감소되면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 투자하는 사람들이 몸을 살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과거만 보더라도 고점일 때가 있었고요. 저점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얼마만큼 많은 정보로 인해서 준비하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그런 상황들을 늘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조금 더 공부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면 고점에서 투자를 해서 저점이 되는 시점의 시간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나 다 원할 때 고점일 때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들보다 더 한 발 빠르게 한 개의 정보를 더 가지고 이 불황의 상황을 호황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가져가실 수 있다. 그것을 추천한다.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투자 자세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PF 대출 승인이 막히면서 요즘 부동산 시장이 줄도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현장의 상황은 어떤가요?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이미 PF 승인을 냈고요. 보통 분양을 하기 3, 4개월 전에 이미 PF 승인에 대한 진행을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진행을 할 때에는 상당히 대출에 대한 것들이 고조되는 시점에 승인을 냈고요. PF 승인을 내주는 과정은 적게는 몇백억에서 많게는 몇천억까지 사업성만 보고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사실 이 어려운 시점에서도 사업 승인이 났다라는 건 그만큼 안전한 현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을 시작을 하면 현장을 대중이 판단을 하지만 PF 승인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전문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말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워낙 사업성이 높다라는 것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 현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에는 여러분 욕석을 잘 가리시면 지금이 투자의 적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함께하고 있는 이곳 디스페이스 구로 지식산업센터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까요?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장이고요. 공급에 대한 부분 또한 서울 역세권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공실이 될까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PF 승인이 났다라는 건 그만큼 현장성에 대한 우수성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두 분의 의견을 여러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투자의 길이 활짝 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